MCNEXT라는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MCNEX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IR을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좀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83% 정도가 모바일 카메라 렌즈 쪽에서 이 실적이 나오는데 최근에 전장사업부 자동차 쪽에 진출을 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카메라, 전후방, 그다음 무선 충전기, 블랙박스용 카메라 등 업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국내외 다수의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카메라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에 자동차 쪽으로 시장을 넓히겠다는 게 회사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전반적으로 이 그 자율주행 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통한 이런 자동차 쪽으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스마트폰엔 많아야 뭐 4개, 3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3개 또는 이제 뭐 더 나아가서 4개 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자동차는 한 번에 들어가면 30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의 신성장 동력을 취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는 베트남 공장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공장을 베트남 쪽으로 이전하면서 인건비 절약하고 이런 전반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MCNEXT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상승 트렌드가 단순히 여기에서 멈추진 않을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울너울 우상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힘들어 라고 2만원대를 쉬는 게 아닌가.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이 또 한번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MCNEX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포트를 한번 본다면 모바일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용 부품이 83% 정도 있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 15% 정도인데 나중에 이게 퍼센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다만 부채 비율이 꾸준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씩 BW가 전환이 되고 있고 향후에 증자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느 정도 재무구조는 탄탄하지 않을까. 부채 비율만 줄인다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MCNEXT 이 현재 실적도 5G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고사양 이런 쪽에 최근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의 고사양이 계속돼서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부각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2018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 이미 영업이익이 169억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전자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차트의 모양은 2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신고가가 2만 1천 원 정도지만 충분히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턱을 조정받고 또 한번 올라간다면 더 안정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